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데이터를 갖고 온 것뿐이 없어요. 처음에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처리 작업은 뭐냐면 팩터화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요게 갑자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요게. 얘가 뭐냐면은 잘 보시면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할때 퍼스널 론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두 개가 띄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단어가 띄어져 있어요. 이러면 원래 안 되거든요. 원래는 단어 하나거나 아니면 붙여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같은 경우에 혹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변수명이 붙어 있지 않고 두 개가 단어가 떨어져 있는 변수명이 훅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원데이터를 다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 R 코드에서 바꿔주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요게 있어요. 데이터뱅크 위에서 접수한 걸 갖고 오고요. 리네임, 이름을 바꿔줘라. 어떻게 바꿔주느냐? 항상 오른쪽이 옛날 거고요. 왼쪽이 최신 겁니다.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거는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에서 y는 ax죠. y가 왼쪽에 있죠. 는 기호에 보면 y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x예요. 뭐냐면 오른쪽에 데이터가 바뀌면 결과가 왼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이 옛날 거고요. 그거를 왼쪽이 최종이에요. 아, 그래서 퍼스널 론이라는 이런 변수명이 기존 변수명이 있는데 얘를 늘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를 다시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리네임이라는 거 뭐냐면 변수명을 리네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위에 보면은 퍼스널 론이라고 이렇게 언더바가 들어와 있죠?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네요.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의 아마 안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웬만하면 변수명들은 다 연결해서 한 단어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혹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쓸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수형 자료를, 변수를, 팩터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요게 지난번에 올린 그 PPT하고 조금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자, 보면 팩터 레벨에서 퍼스널 론이 있는데 이게 0이 노고요. yes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0, 1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온 거에는 1, 0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아,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에 보시면 초기 모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저께 사전에 올려놓은 건데,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할때 뭐가 바뀌었냐면은, 뒤에 쭉 볼게요.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증 결과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볼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를 이용을 할 때, 요렇게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일일이, 여기 보시면 정오 분류표, F1 값, 재현열, 리콜, 프리시즌 이런 거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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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법을 처음에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냐면은 뒤에 나중에 설명을 미리 바로 해드리면은 코드가 요렇게 요거 한 줄로 바뀌었어요. 보이세요? 한 50줄, 60줄짜리 코드가 한 줄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 제가 찾아서 넣어놨는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0과 1 중에서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지금 퍼스널 론을 해줄 때 노가 관심 있어요? 예스가 관심 있어요?
자, 제가 마케팅을 하는데 예스하는 사람이 관심 있어요? 노르는 사람이 관심 있어요? 예스죠? 그죠? 예스잖아요. 관심. 근데 숫자 코딩에 보면은 베이스가 0이니까 베이스를 노르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이거였었어요. 뭐냐면은 얘를 시작할 때 기본이 0과 1이에요. 0과 1이 시작해서 노를 0으로 놓고 예스를 1로 이 데이터에는 그렇게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0과 1은 내가 연구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요. 그죠? 나는 노가 관심 있는 사람은 0이 기본이고요. 나는 지금 예스가 관심 있으면 1이 관심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1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거죠. 근데 코드에는 0과 1로 돼 있어요. 그러면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0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확도 이런 게다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려면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거. 요렇게 바꿔주면 돼요. 요렇게. 나중에 그 우리 이거 그 뭐죠? 컨퓨전 매트릭스하고 검증하는 거 이론에서 다 배웠죠? 설명을 드렸죠? 거기 보시면 재현율 이런 거 설명을 다 해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걸짤때 지금 기본이 논데 나는 지금 이거를 예스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컨드라는 표현을 써주면 이벤트 레벨을 바꿔줍니다. 기본은 0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노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예스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세컨 레벨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벤트 레벨을 바꿔주면 걔가 예스를 바꿔주니까 두 번째 게 기본이다. 내가 관심 있는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재현율 이런 것들이 예스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바꿔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 모델을 이렇게 코드를 짰었는데 뒤져보고 제가 찾다 보니까 어저께 뭐가 나왔냐면 요게 있더라고요. 요게 한 줄로 돼요. 아까 전에 쭉 코드 해가지고 막 붙이고 바인딩 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어저께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다시 막 테스트 해보고 찾다 보니까 저걸 발견했어요.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해 보니까 한 줄로 끝납니다. 이미 돼 있어요. 이걸 못 찾은 거죠, 제가 그동안에. 그래서 한 줄로 코딩하는데 이거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노를 기준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0, 베이스먼트를 0으로 바꿔놨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보통 클래스 바꾸는 게 여기 코드에 없더라고요. 아마 아직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쓰면은 편하니까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0과 1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앞으로 먼저 놔요. 자, 그러면 0과 1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팩터랑 요 기준을 한번 볼게요. 기본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이거예요. 퍼스널 론이 0이 노고요. 1이 예스예요. 그러면 얘를 팩터로 바꿔주면 0과 1이 아니고 팩터는 앞에 게 1이고 뒤에 게 2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원래 코드하고 팩터로 R에서 바뀌는 코드하고 번호가 조금 바뀌어요. 저잘 설명을 드리고 이걸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팩터 처리해 주는 게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요거는 세큐리티 yes no yes no예요. 이거 현재 우리 은행에서 이게 있다 없다 해준 거고 제일 마지막에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언더그레듀에이트 그레듀에이트 이거는 이제 대학원 말하자면 이제 대학교 대학원 요거는 전문직 뭐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를 돌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돌리면 타벽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팩터로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숫자에서 팩터로 바뀌었는데 0과 1이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0은 1로, 1은 2로 바뀐 겁니다. 얘는 0과 1이 기준이 아니고 팩터는 R에서는 기본적으로 1, 2, 3 이렇게 숫자를 0이 아니고 1부터 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1이 베이스고 1이 노고 2가 예스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기 yes, no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여기가 2가 기존에 뭐가 2로 바뀌었을까요? 라는 거죠. 기존에 뭐였냐면은 볼게요. 기존에 퍼스널 론이 앞에가 뭐였어요? 기존에 0이죠. 0이 2로 간 겁니다. 자, 이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바꿔준 거예요.
이게 원래 숫자예요. 원래 숫자 1, 0이 되어 있는 건데, 순서로 팩터를, 레이블을 yes, no 요 순서로 가면은 얘가 1이고 얘가 2로 바뀐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1, 2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베이스먼트를 바꿔주기 위해서 yes를 1로 바꿔준 코드를 제가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겁니다. 이유는 아까 전에 한 줄로 처리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하고 한 줄로 바꿔주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자, 요 바꿔준 이유를 이제 이해를 됐죠? 그래서 원래는 0과 1의 베이스먼트를 그냥 해놓고 뒤에 가서 다 해주면 되는데, 좀 편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0과 1을 이렇게 세팅을 바꿔주고 돌리면 코드 작업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편법이에요. 편법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정확도를 할때 여러분들이 아마 저거 배웠을 거예요. 모델 검증하는 거 이론에서 배웠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확도나 이런 거를 측정할 때 0과 1을 다 보지만 리콜이라든가 아니면은 재현률, 그다음에 프리시전 이런 거는 0과 1 중에 내가 하나를 설정,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요. 노를 기준으로 할 거냐, 예스 기준으로 할 거냐 정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처리 작업을 잘 해줘야 데이터 분석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냐. 자, 분석을 다 해서 팩터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바꿔놨더니 얘가 뭐가 들어가냐면, 야, 필요 없는 거 있어? 그럼 제거해줘.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요게 있어요. 레시피에서 변수 뺄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뺄 거는 미리 빼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티블에서 필요 없는 변수를 이렇게 제거해 준 겁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변수가 빼졌죠? 요거는 뭐다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변수 삭제해 주고요.